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 개인의 유서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이 편지글 뒤에 자리 잡은 두 사람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네로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15년 동안 다스렸던 제5대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폭군이자 악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지만 즉위하고 5년 정도는 탁월한 정무적인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로는 자신에게 숨겨진 추한 이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망가집니다. 네로는 자신의 힘을 정말 무책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가 지은 그 왕궁의 복도 길이만 해도 1마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1.6km 1600m나 되는 그 복도를 둔 왕궁을 지은 겁니다. 왕궁의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을 했고 천장에는 이미 그 시대에 시간대로 그렇게 값진 향수가 뿜어나올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 시설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전국의 예쁜 여자들을 왕궁으로 모아서 밤낮 없이 향락에 그 향락 속에서 쩔어 살던 남봉꾼이었습니다. 남자인데도 옷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번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하는 사치의 끝판왕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괴상망측한 게임을 개발해서 그걸 예술이라는 명분하에 즐기며 살았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백성들이 혀를 차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유유상종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그의 아내 사비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욕을 하기 위해 당나귀를 500마리나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하며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500명의 노예를 두었고 여행을 떠날 때도 이 노예들을 대동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결국 네로는 자살로 자신의 황폐한 인생을 마칩니다. 폭정, 사치, 난잡한 사생활, 기독교인에 대한 이유 없는 박해, 결국 네로는 오늘날까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군의 대표주자로 꼽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로의 모습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사하게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형편없이 망가졌던 그 사울의 모습이 네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 수준의 광기를 동시에 드러낸 인물이죠.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아우렐리우스 빅토르는 네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네로가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는지, 그가 제국의 지배자라는 것은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부류의 존재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역겹고 수치스럽다. 네로 시대를 살았던 정치인이자 작가인 플리니우스도 자신의 저서에서 그 네로를 인류의 파괴자, 세계의 도약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로 황제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그렇게 탕진할 동안 바로 그 황제가 만들어 놓은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있던 인물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목이 잘려나갈 사형 대기자입니다. 파도에 떠밀리는 조각배처럼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쓴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편지 한 구석에서 글쓴이의 비애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그래서 바울의 불평과 원망이 읽혀지십니까? 외로웠던 한 남자의 그 비난과 좌절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런 감정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습니다. 생전 처음 그 벼르고 빌렸던 그 마라톤 풀코스를 그 풀코스 완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마라토너처럼 800km 그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를 하루 앞둔 그 여행객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에너지를 그 결승선 앞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황제 네로와 이 사도 바울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삶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서 이 광기의 폭군이 사라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사라짐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살해 음모를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초조함과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는지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한편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바울의 삶은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의 뒷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여운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잘 끝내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잘 끝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뒷모습이, 떠나는 나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리를 조금 쉽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잘 끝내는 삶,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네로는 상당히 산만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집중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의 가운데는 집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말 곳곳에는 집중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짤막하게 이어지는 이 세 문장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은 당시의 격투기, 오늘날 말로 하면은 권투시합을 의미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은 당시 올림픽의 육상 경기를 말합니다. 권투시합을 하는데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면은 상대방의 주먹세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도 상대의 움직임에 초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 선수의 주먹이 보이고 상대 선수의 스텝이, 발걸음이 보입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서 이번 주에 있을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경품은 좀 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시합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건 오는 걸로 기정사실로 해두고. 잠시 광고를 드렸습니다. 링 위에 올라갔을 때는 오로지 상대에게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 라인에 섰을 때에도, 또 정해진 구간을 달려갈 때에도 정말 중요한 원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올림픽에 나올 정도의 선수들이라면 실력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찰나의 순간에 누가 더 가장 집중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그날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바로 얼마 전 5월 7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외모 신경 쓰다 경기 망친 중국 육상 스타. 관련 기사를 따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얼굴 보러 온 것 아닌데. 외모 신경 쓰다가 망했다. 화장하느라 경기 망쳐. 그러니까 제목이 대동소이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육상 스타인 우엔리가 지난 4월 20일 날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13초 0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엔리는 중국 허들의 1위 선수입니다. 그런데 출전 선수 가운데서 10위에 걸쳤으니까 관중들이 뭐 대실망을 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 눈 밑에 반짝이는 별, 그 스티커, 그리고 머리핀, 목걸이 등 뭐 그 액세서리를 착용을 한 그 모습, 외모에 한껏 신경을 쓴 그 우엔리의 선수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화가 난 누리꾼들이 당신은 아이돌이 아니다. 관중들은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경기를 보러 온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예쁜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결과에 관심을 둔다며 제발 외모 치장 대신에 경기에 집중 좀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선수들의 다리는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육상 경기만 그럴까요? 집중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집중은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집중은 좋은 의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집중은 멋진 끝맺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정말 잘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을 발견하셨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삶을 최대한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최대 매개 변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능력이었고 그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던 최고의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인생의 기준이었고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결승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소명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찬송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찬송이니까 그렇게 따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잘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분,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산만함입니다.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의를 급히 과잉 행동 증상, 행동 장애, 그러니까 ADHD 증세를 보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슬퍼합니다. SNS에 자기 근황을 올린 후에 많은 이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친구 수, 팔로워 수, 댓글 수, 좋아요 수, 태그 수 등으로 계량화됩니다. 그러나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그 집중에 방해화되는 것들, 그것들 끊어야 할 것들 끊어야 합니다. 성도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더 좋은 가치 때문에 덜한 가치들을 놓아버리고 끊어버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드는 잔 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들이 하는 것 다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는 겁니다. 속담대로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는 그런 산만함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은 또 그대로 누리고,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은 또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 경박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산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뱃기를 들고 덜 가치 있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을 다름질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 놓아야 할 것들, 그 산만한 것들, 잔 가지들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무엇이 지금 방해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쳐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 성도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산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잘 끝내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다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잊지 아니하노라. 인생 종점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맡긴 그 일 어떻게 감당하고 왔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 어떻게 감당하고 왔니?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아서 밤에 그 등대를 비춰서 배에 도움을 줍니다. 이 사람의 책임은 공급받은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 암초가 많은 그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암석에 부딪혀서 좌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통을 들고 와서 이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기름을 좀 나눠주십시오. 온 식구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사연을 다 들은 이 등대지기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녀가 가져온 빈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는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미안하지만 기름 두 병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집 아이들이 숙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등대지기는 또 기름을 퍼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농부 한 사람이 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차 바퀴가 삐걱거리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딜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름을 좀 나눠주실 수 없는지요. 사인을 들은 등대지기는 또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등대지기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 뻔했냐? 마을에 떠도는 그 소문이 마침내 등대지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등대지기는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질기에 비바람이 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만 등대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불이 꺼졌습니다. 같은 시간 그 험악한 해협을 항해하고 있던 수많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고 익사했습니다. 당연히 등대지기는 법정에 끌려 나갔습니다. 재판장이 이유를 묻습니다. 등대지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한 일에 그 기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지적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맡긴 것은 등대를 밝히는 오직 한 가지 목적뿐이었소. 우리의 어깨 위에는 다양한 책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많은 책임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소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일거리는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저는 각자의 시간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곳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도덕한 일을 위해서 또 방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과 재정을 낭비한 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왕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명령에 내가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상대의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식의 그 말씀은 아닙니다. 개신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자의 그 무례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가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뭐 뭐라고 하든 말든 남이야 어떻게 반대를 하든 말든 복잡한 길거리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뭐 싫다고 해도 남의 집에 찾아가서 그 분위기에 상관없이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복음은 기회가 좋을 때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회가 좋아서 복음을 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기회가 좋지 않을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무례함이 용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번역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뒤에 힘쓴다는 말을 말씀을 또 전파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쓰라는 이 말은 사실은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긴장하고 있으라 그 의미입니다. 사실 때를 얻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때를 얻지 못하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된 것은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될 그때조차도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 그 긴장감을 지니고 있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쨌든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중체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옳습니다. 여러분, 잘 끝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6월 6일날 우리 미래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합천으로 가는데 처음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45명 그렇게 예상을 목표치를 잡고 야, 이 45명이 들어오겠나? 마지막까지 막 어떻게 쫄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교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광고가 나간 지 뭐 한 주 지나고 바로 45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0명, 지금 뭐 60명, 50명 넘었을 때 제가 더 이상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병목교회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많이 오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되죠. 그래서 더 이상은 받지 않도록 아마 끊지 않았으면 한 뭐 100명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또 시니어 부서는 또 시니어 부서대로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저 뭐 배를 요트를 타고 오시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선교대로 뭐 교회가 뭐 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끝내는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원리.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6절, 7절, 8절 말씀에는 바울의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가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6절에 전제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관제라고 했습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제단에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깎아서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물에 제단에 불을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이제 불사르죠. 그런데 제물을 불사르기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뭐 번제든지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전제가 뭐가 다르냐면은 태울 그 희생 제사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게 그게 다릅니다. 그걸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행하면은 그 부어진 그 포도주 수분이 뜨거운 열기에 닿을 때 하면서 곧바로 이제 증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포도주의 향내가 그것을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이 말은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명을 쏟아붓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땀 한 방울까지 주어 짜서 주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행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그 죽음의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죽음을 몇 주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힐 텐데 그런데도 바울은 그 차대차고 습기 찬 그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를 써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모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는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사역을 그 마지막까지 감옥 안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의 약점을 뒷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뒷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1월 1일 철석같이 우리는 결심합니다. 내가 올해 일독 안 하나 봐라. 뭘 일독 안 하는지 뭐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에스더 1장 넘어갔습니다. 지금 자주 쫓아오고 계신가요? 내가 새벽기도 빠지나 봐라.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스포츠센터에 운동하겠다고 6개월 끊고 1년치 끊어놓고 몇 번 가다가 그만 끝내셨습니까? 잘 끝내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완주의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마라톤의 황영조 선수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죠. 그 몬주익 언덕을 올라가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려올 때 스퍼트를 하면서 그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를 따돌리는 그 장면 지금도 눈에 선하실 겁니다. 그 뜨거웠던 8월에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 경기를 마치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말한 게 기억납니다. 마라톤 연습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트럭 밑으로 들어가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 충동을 여러 번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 그럼 짐작이 되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인터넷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븐 아쿠아리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역시 마라톤이죠. 당일 메인 스타디움에는 뭐 수백 명의 마라톤 푸토너들이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9km 지점에서 자리 다툼을 하다가 그만 옆에서 뛰쳐나오는 선수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텝이 꼬여서
그 길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내 대기 중에 있던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진단은 이 상태로는 더 뛰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가난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그 출신의 존 스티븐 아크와리였습니다. 삐쩍 마른 몸에 휑하게 들어간 그 커다란 눈에는 금세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가던 그 선수들을 망연자실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발 뛰고 넘어지고 두 발 뛰고 꼬꾸라지고 세 발 뛰고 나자빠지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뛰다가 걷다가 또 뛰다가 걷다가 그는 더 이상 몸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또 영혼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메인 스타디움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마라톤 시상식도 다 끝났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디움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혹은 안 올지도 모르는 가난한 나라에 부상당한 이 흑인 마라토너, 그를 기다리는 심판들의 그 지루하고 무의미한 몸짓만이 그 결승점의 희미한 전조동 속에서 그렇게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쿠아리는 그 마라톤 풀코스를 기어코 완주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쿠아리가 마지막 결승점을 넘어서자 진행 요원들이 달려와서 이제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부축해 주었을 때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그 얼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19회 멕시코 올림픽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쿠아리 선수가 그 트랙에 쓰러져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 부상을 입고도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쿠아리 선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짧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 조국은 내가 경기를 출발하라고 이곳 멕시코 시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마치라고 완주하라고 나를 5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경기를 완주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결승 지점에 집중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니어 여러분들, 들어오는 밀물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종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년에게 주신 축복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집중할 수 있는 복입니다. 노년에는 이제 인생의 잔가지들을 다 쳐내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아주 또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시니어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명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승 지점을 기어이 우리가 통과할 때에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